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입니다. 하나뿐인 내 편, 연이은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주말극 1위 수성. KBS ETV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이 연이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말극 1위 자리를 수성했다. 하나뿐인 내 편은 지난 6일 13회, 14회 방송에서 각각 24.7%, 27.3%를 기록한 데 이어 7일 방송된 15회, 16회에서는 25%, 29.4%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주 하나뿐인 내 편은 극중 서로를 향해 점차 호감을 느껴가는 김도랑과 왕대류 커플의 핑크빛 기류가 브라운관을 물들인 데 이어 아버지 죽음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장다야가 강수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장면이 그려지는 등 스토리의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야는 충격에 사로잡힌 나머지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야가 받았을 상처의 깊이 역시 안타깝지만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 나홍실의 심정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을 터. 지금껏 마음속에 담아둔 날카로운 생채기를 한 섞인 눈물로 토해내던 홍실과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오빠 장고래의 남모를 아픔에 공감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은 다야였지만 왕이륙의 집에서 과거 기사 속 범인의 얼굴과 똑 닮은 강수일의 모습을 발견,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그려지며 긴장감을 이어나갔다. 출소 후 수일이 개명했다는 사실을 알리 없던 주변 인물들은 그런 다야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다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륙의 집에서 함께 살겠노라 선언한 터라 다야, 수일의 만남은 지속될 터. 다야가 수일의 정체를 밝혀내면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야기시킬지 향후 스토리 전개를 향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 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하나뿐인 내 편은 매주 토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된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